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48% 넘게 하락했고 S&P 500 지수 0.29%의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0.03%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3.3% 넘게 급락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이 급락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조정세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1%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현재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FOMC 측에서 연준 측에서 이 유동성 일부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림세로 마감한 시장에서도 좋은 실적들을 내놓으면서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한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실적을 발표한 타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주죠.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매출도 마찬가지로 시장 컨센서스 25% 정도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예상치가 $2.25였는데 이보다 거의 두 배 가깝게 웃도는 EPS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조금 더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쇼핑객들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CEO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6% 넘게 상승했고 $219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징둥닷컴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일단 굉장히 매출이 증대가 됐는데 전망치가 296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크게 상회하는 316억 달러의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가입자가 29% 넘게 증가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불어서 시티그룹 측에서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또 좋은 코멘트를 내놓았는데 중국 내 사업 기회를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인터넷 기업에게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인터넷 기업보다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1.88% 넘게 상승하면서 $27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게임 업체입니다.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라는 기업인데요. 역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EPS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67센트였는데 이보다 크게 상회한 94센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2024년까지 이 기업에서는 62개의 게임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6%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의 7% 가깝게 상승하면서 1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한 기업인데요. 메이시스입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매출이 60% 넘게 증가가 됐고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적자였지만 오히려 흑자 매출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핀코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구매력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정부 측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전보다는 조금 비정상적인 구매력을 보여줬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이 가입자들 그리고 구매자들이 정상적인 소비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1% 넘게 하락했고 18.78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